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백산 전병집이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꽃이 아주 이쁘게 폈네. 꽃이 이쁘게 폈어. 이야, 이게 도대체 뭔 꽃이야? 어? 별나비가 날아드네. 자, 비가 계속 오다가, 예, 지금은 날씨가 조금 이렇게, 예,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일을 하다가 이게 뭐야? 호박에다가 아유, 야, 파도 잘 심어 놓으셨네. 응? 강냉이에다가 콩도 열리고. 한국의 여름.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캬, 머위. 머위. 야, 호박이 돌담에 맨날 며칠이 비가 오니 말이지. 응? 야, 참. 자, 태백산 전병집 옆에 단지가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아, 향기가 좋네. 향기가 좋아. 겁나가 이제 핀다 이거. 응? 이제 피어. 또 뭐야? 아이고, 맛있는 냄새가 막 나네. 아, 난 대가리 담이 들어가서 골병이다. 대가리에 담이 들어? 대가리에도 담이 드나? 그럼요. 가끔씩 탁탁탁 하고 있잖아요. 나 듣다 썼다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도 담든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에 담이 든다는 옆구리 하고 이런데. 또 병원에 가봐. 갔다 왔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 김수일 원장한테 가시지. 김수일이가 그런 건 잘 본다. 아, 골병은 요새 왔고 뭐. 5만 원 갔죠, 5만 원. 아이고. 대약 주사, 진통제 주사 먹고. 자, 시청자 여러분, 예, 도깨비가 일하다가 가끔 잘 들리는 태백산 부침 전병 감자전 라면, 예,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인데. 그 우리 경상북도 영주에서 올라오셨던, 예, 구독자님께서 감사하게도 태백에 와서 또 이렇게 들려주신 것만해도 고마운데, 예, 태백 황지시장 안에 있는 그 미가 보리밥, 미가 장칼국수, 거기 와서 이렇게 식사도 함께 하시고
일행이 있으시던가요? 아니 그 혼자 오셨어요? 하도 오고 싶어가지고 남편분 쉬는 날 좀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아 그래 오셨구나. 네. 아 그래 그 저 영주에서 부치기도 사고 전병도 많은 부치기도 네. 많은 이렇게 사갔어요. 그러면서 도깨비 오면은 부친 게 좀 구워드리라고 아니, 구워주라고. 예, 예. 아이고 참 우리 영주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백에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이 길에 지나가는데 예, 전병기 사장님이 이렇게 손짓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시나 이랬더니 영주에서 태백을 이 바람도 쐬시고 뭐 이래 올라오신 예, 도깨비 이 구독자님께서 이 만 원이나 무려 만 원씩이나 이렇게 맡겨놓고 예, 혹시 지나가시면은 예, 부침개 좀 예, 구워주세요 뭐 이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고 덕분에 맛있게 한번 먹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동료 기사인데 이 아저씨 이 장계를 보내야 되는데 말이지 머리에 담 달렸는데 누가 오겠나. 아 요새는 누가 소개 좀 해달라 그러는데 진짜로. 아 그래요? 이 아저씨 근데 그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근데요 사장님 솔직히 잘해야 돼요. 잘하면은 뭐가 뭐 어쩌고 잘못하면 뺨이 세대로 있잖아요. 응? 막걸리 석자. 아 잘하면 막걸리 석잔이야? 왜 석잔이야? 해주자 해줘야지. 자 어쨌거나 저기 아 참 고마워서 이거 또 못하나 이거.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예, 드시고 가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또 돈을 맡기고 가셔가지고 아이고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 맛있게 예, 먹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도깨비는 예, 맛있는 전병에 부침개 맛있게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주 구독자님 어제 오셨어요? 어제. 네, 어제 오셨다 가신 영주 구독자님 달리 뭐 전화번호도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드십시오. 어, 먹자. 뭐 포타지 드시는데 붙으면 싸워요. 배워. 싸운다 그러시잖아. 우리 김 사장 앞으로 조금만 와주시오. 초점 좀 잡으려고. 됐다. 아, 진짜 안 찍어도 됐다. 아신 안 찍어도 된다고? 아, 얼굴 안 나와, 진짜. 근데 네 개를 꽂고 있어, 세 개를 꽂고. 한 개 더 꽂으려야지 때가 되지. 아고 왜 그래? 먹고 나오면 나중에 갖고 다니다 뭐, 이 아이씨 참. 그것도 그 순간 많이 그래 그러니까 컵 좀 사장님이 좀 많이 안 잡습니다. 자 나도 사실은 좀 이따가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또 이렇게 반가운 일인데 먹어야지 내 귀찮아. 고맙고 그렇지. 자 이렇게 그 돈까지 맡기신 사장님한테 얼마나 고맙나 그 시간에 이러고 그죠? 자는 차야 마시고 그 다음부터 뭐요? 야, 뭔 소리야, 너 또 그래. 잔을 차야 마시고. 맛있다. 옆에서 하는 소리 때문에 얘기 안 들었대요. 아, 이게 지금 녹음 중이야? 어. 그 방향이 전문가 아닌데. 아, 맛있네. 맛있어. 밥 먹고 운동하러 갈까? 운동? 내려가요 골프농장. 그거 운동해? 야. 뭔 농장이죠? 골프농장. 보조팀. 그 운동은 좋아. 가서 뭐 주고 하루 한 시간씩. 반은 걷고 반은 뛰고.
제가 부르도록 잡아야 돼. 사모님 소비지가 좋네요. 아유. 아. 아, 원래 사장님 조금 잘해주시지. 오면은 우리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잘해주잖아. 하다못해 나는 뭐 그런 거 한 개도 없더라만은 반동가리를 두주시지. 어? 나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당신도 유튜브 해봐. 아니 근데 이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 김 사장 자주 오잖아 이게. 자주 오세요. 감자 굵은가요? 감자요? 예. 대략 작년만큼 안 굵어요. 그래요? 서로 왜 감자가 안 굵을까? 아, 작년에는 맞아 그렇더라고. 엄청 굵었어요. 상태도 좀 안 좋아. 기가 그 전에 상태가 안 좋다고 다 갈아 없던데요. 네. 그 말은 깨끗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지. 막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상품 가치가 어때요? 맞아. 그럼 집에 좀 안심 마소 토마토. 어? 안심 마소. 감자? 어. 나 감자 안 심은데 형님이 심어가지고. 많이 얻어. 나 바쁜데 언제 심나 사실. 그 형님 또 맞벌이 합니까? 맞벌이 해요? 뭘 해? 맞벌이 해요? 저는 했잖아요. 이거. 형수님 이제 몸이 안 좋더라. 갈때 맨날 저기 갖다 놓아가지고. 우리 형수가 다리 수술했다. 앉아. 얘네 뭐 농사 많이 지었나?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보통 60 좀 넘어가니까 다리에 그 이상이 온다 하더라고. 아닌 분들은 아니지만 농사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앉아봐. 네. 농사만 짓어 그러려고 뭐 설거지도 내 조금 들이고 앉아야지.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고강했죠. 우리 때만 해도 농사 일 많이 했다. 얘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보라. 그 사모님 그 내기하는 그 포장약이 영 줘요. 자. 아, 일단은 드시고 남으면. 아니, 영이 밥 안 먹으니 이건 주문하지. 안 그래요? 그래. 이것도 몇 개 먹고 가고요. 참기는 먹었으니까. 꼬들꼬들한 게 정말 아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응? 여러분 보이십니까? 응? 요리가 이. 이 태백산 전병. 아, 이제 제대로 나온다. 아이고. 아, 참. 바삭, 바삭. 짜장 어디 가서 먹나? 홍리는 먹었어요. 홍리 반점? 네. 그 술로 민다자 술로 왔어. 그 장가게 하시는 양반이 옛날 택시 하는 사람이지? 맞아요. 개인 택시에? 아니요. 기업. 홍리 반점. 아, 장가게 배달 사람. 어, 맞아. 이건 저 배달하는 양반. 아, 사장이 되구나. 사장은 그거 있잖아요. 이거 앞에 GS 마트. 난 여기 짜장이 여기 맛있던데. 동순로요? 아니. 동순로요? 예. 있잖아, 여기 소도 슈퍼 옆에. 아, 그게. 착한 슈퍼. 어쩌면 저래, 하게. 한 달에 몇 번 오지, 이게? 뭐, 두 대는 먹어, 두 대는 먹어. 손이 되는 거, 생각나고. 하여튼 특이한 맛이야, 그지? 응? 맛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요즘 인생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왜요? 말이 건성건성하잖아 대답이. 응? 하긴 혼자 사니까 재미가 있겠나? 없겠다. 할 말 있어?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어쩌다 해도 또 둘이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긴 있어. 선생님 뭐 계속 집에만 계십니까? 누가? 고유치는 이거 뭐 일자리 하는 거야? 뭐 일자리는 대략 있나? 그런 게 없지. 네? 대략 그런 일자리 있나? 이런 보사 아니면 일자리 말해. 이런 보사 아니 두 개만 먹을 테니까 다 드십시오. 아이고 짜장면 먹어갖고 난 이거 먹다가 남으면 나중에 싸가지고 갔다가 저 위에서 먹을 게 맛있더라고. 좀 식어도 야 1인분을 더 해주네. 야 자를까요? 네? 잘라요? 난 안 먹어라. 왜요? 포장해요, 포장. 아, 포장? 사장님 밥 쓰는 데까지 다 뜨고 나 한번 먹죠, 포장. 이거를요. 아유, 양이 있는데 안 그래요? 아? 점심은 안 드셨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금 있다가 형님하고 네. 짜장 먹기로 했어요. 아. 이제 이 아저씨가 요새 또 맛있게 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좀 먹자 이렇게 됐죠. 레미는 그 조를 갖고 하게 선생됐지. 선생일을 하고 있는데 정식 조사가 아니고 애가 그 임용 시험을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아시게 매년 그냥 그것만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씩 벌면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노조교사를 하면서 이제 아 그게 또 어려운 모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렵지. 중학교요? 아이고 요 때깔 좀 봐라. 이거 유명한 태백에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아이고 바삭바삭 노릇노릇 어메 잘 먹었습니다. 뭐이 두 개 더 먹고 가. 아니요. 에이 참. 아 짜장면 먹었다. 얼굴 확 나오게 한다 그러고. 짜장면 먹어. 응? 자. 얼굴을 보여.